LA 공항 앞입니다. 또 이날 구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또 하늘 보고 이렇게 안 치울 수가 없네요. 이번 영상은 LA 공항에서부터 애즈랑 가기 전까지 모든 순간들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LA 공항 7월 31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고 진짜 죽여줍니다. 애리조나도 날씨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우스 웨스트 항공 타러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두 번째 애리조나, 애리조나 세 번째. 애리조나 가는 거는 세 번째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두 번째예요. 차 타고 한번 갔었습니다. 자, 티켓팅 했고요. 이제 검색대 통과를 했는데 위로 올려보내서 공항 2층 와봤습니다. 2층도 뷰가 괜찮네요. 처음 왔는데. 우리 뒷사람들은 뭐 좋은 거네. 그럼 뒷사람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야 돼? 이해를 안 못하겠네. 멀리도 오게 만들었네. 멀리도 오게 만들어. 그래도 바로 들어가긴 하는데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구만. 비바람 맞고 2층 검색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바로 가긴 하는데. 아, 여기 맨하튼 비치 같은데 너무 이쁘네요. 미스트 게이트 나왔는데 와, 미스트 뺏겼어. 와, 짜증나. 내 미스트. 30불짜리 미스트 걔도 10불치 쓴 것 같은데 20불치 날렸네. 와, 게이트로 가려는데 진짜 하늘이 예술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와, 계속 사진 찍었습니다. 야, 하늘 기가 막히게 이쁘네. 기가 막혔다. 와, 진짜 이쁘죠? 끝.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역시 LA 최고입니다, 최고. 모든 게 다 예뻐요, LA는. 진짜 하늘 너무 예뻐서 그냥 멍 때려 봤습니다. 자, 이제 게이트 쪽으로 왔습니다. 내가 2층으로 오면 내려와서 똑같은 상태에서 쓴 거니까 저는 그래서 엄청 애리조나 가서 LA다스 모델 쓰고 와서 애리조나 적진을 침투하겠어. Let's go, let's get it. 저번에 여기서 찍었지. 그때는 아무것도 안 샀지. 뭐 사겠어. 소리. 옷가게에서 예쁜 사진 한 장 더 찍고 하늘. 그리고 이제 모자랑 티셔츠 사려고 고르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랜스, LA 랜스 이때 못 봤는데 랜스 있고 클리퍼스 이쪽은 랭이 다저스 것도 있고 이런 유명한 관광지 이런 관광 상품 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오는 재미로 쏠쏠합니다. 오늘도 너무 이쁜데? 이 직전 슈퍼볼 LA 램스가 우승한 기념 모자 완전 눈에 들어오네요. 모자 사야겠다 이거. 어차피 LA 램스 우승 기념. 램스 우승 기념 모자랑 LA 레이커스 티셔츠도 샀습니다. 하도 웃음을 많이 해서 없네. 웃음 어쩌죠. 이거는 LA 램슨 처음 한 거라서. 원래 전에 한 처음은 아니고 처음에 옛날에 한 거일 수도 있고 20년 전 스피드 베이스 램슨 때 영상도 보고 지금
좀 경기고 했는데 많이 했어. 자, 레이커스 후디는 전에 샀었는데 티셔츠는 드디어 샀네요. 그리고 LA 램스 모자들요. 제가 볼 때 이쁘네요. 되게 없나? 아네, 티셔츠는 이사고 이거 정품인데 모자도 이거 생기점인데 40불짜리 39.99인데 39.99 40불인데 10불 세일해서 39.99 싸네. 이긴 다른 샵인데 종류가 더 많네요. 좀 깔끔한 것도 많고요. 근데 LA 레이커스 샀을 거나 보다시피 진짜 깔끔한 게 많아요. 그냥 뭐 완전 클래식하고 뭐 베이직한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려다가 그냥 여기서는 다음에 사겠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차 얼마나 볼까 한번 궁금한데. 에레 그로스들 여기 에레 게스 개발했지. 정말 제일 빠른. 갑자기 못 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지 이거? 거의 안 나와 있어. 다음에 보자. 아, 이거 가격이 궁금한데. 모자도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이쁜 것도 많은데 이미 모자를 샀기 때문에 다음에 살려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쁜 거 많네요. 모자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사보겠습니다. 모자 또 클리퍼스 모자 에리나 클리퍼스 레이커스 비는 뭐야? 뭔 사냐? 이 레이커스 모자, 클리퍼스 모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티셔츠도 너무 예뻤는데 아 좀 빼내기 그래가지고 좀 안 살 거라서 안 뺐습니다. 5달러 하네 이거. 이거 더 비싸네. 원래 더 깨끗하게 보고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어, 검은색? 아, 검은색도 있네. 아, 약간 검은 괜찮은데. 이게 LLM스 순양이 그려진 티셔츠 너무 예쁘네요. 네,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키엘 매장이네요. 키엘 시장이 키엘인가? LA인가? 완전 박물관처럼 해놨네. 병원처럼 해놨어. 아 이쁘긴 했다. 여기가 키엘스인가? ATS. 자 이제 게이트에서 비행기 탈 시간대에서 왔는데 와 선셋 시간이어서 너무 예쁩니다. 또 하늘도 예술이죠. 기가 막히죠. 야 하늘 봐봐 진짜 예쁘다.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요. 보다. 여기서 한잔 하고 싶었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선수요. 어떡합니까 이거. 아, 하늘 전부 있고 있다가 비행기 우려가 기가 막히네. And airport personnel whose employment requires their presence. All 공항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동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하늘 보는 거 저 정말 좋아하는데 와 특히 LA는 죽여주죠. 선셋 이 켈리 선셋 뭐 LA 선셋 말할 것도 없죠. 자동 추정 추정 구역인 거 좋았다.
자 이제 비행기 탑승합니다. 국내에서 애주나 가는 비행기들은 티켓 검사도 안 하고 티켓 바코드만 찍지 아이디 검사도 안 해. 근데 애주나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큰 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또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고속도로도 갈 때는 검사하는데 라스베가스 LA 올 때 검사하더라고 해요. 아까 산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슈퍼볼 우승 기념 딱 마크 딱 붙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기내에서 밀러라이트 한 잔 합니다. 밀러라이트 시켰는데 이건 이제 정말 제가 한때 제가 제일 잘 먹은 밀러라이트예요. 그래서 스피드맨 세계 대회 지금은 제가 약간 와이비가 너무 좋아서 조금 좋아졌고 한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났고 다음 영상은 템피 오이스터바입니다. 영상 끝.